최근 확진자 16명이 나온 전남 순천시가 팬데믹에 버금가는 위기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광주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등교 수업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최대 300원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오는 11월 대선에 나설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전남방송 뉴스 권민아입니다.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24일 대시민 긴급 단합문을 발표하고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시민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20일 서울 방문 판매업체를 다녀온 5번 확진자 발생 후 최근 나흘 사이 1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허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순천 인구는 서울의 40분의 1 수준으로 순천의 16명은 서울의 640명에 해당한다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숫자까지 고려하면 대유행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지만 더 확산되면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할 상황이라며 모든 시민이 9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1일부터 전남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대규모 집회를 금지시키고 유흥업소 등 13종의 고위험시설의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지난 7, 8일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광주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 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 군, 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전국적으로 총 20개의 시군구와 36개의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광주시는 침수 피해 지역의 청결한 환경 유지와 주민 보건 위생 관리를 위해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긴급 의료 지원반도 가동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등교 수업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대학 입시 등 진로와 진학을 위해 대면 등교 수업이 필요한 고3 학생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도 원격 수업 이외에 추가로 대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3단계 때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적 미산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수도권 지역 원격 수업 전환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간 뒤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최대 300원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에는 5km당 추가 요금도 2배를 인상해 200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요금이 최대 300원 오를 경우 카드 사용을 기준으로 지하철 기본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영찬 서울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은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수천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중교통 운영 상황이 심각하다며 최근 시의회 자체 조사 결과 기본요금을 250원 올릴 경우 지하철은 3천억 원, 버스는 2,500억 원 정도 적자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구체적인 인상폭을 놓고 경기도와 인천시, 철도공사, 마을버스 조합 등과 협의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오는 11월 대선에 나설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주별 경선 결과를 취합해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을 만장일치로 지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선출해 오는 11월 3일 미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